kiss for you. "잠깐만, 유튜브 녹화 켜고 시작합니다. 일단 첫 탄은 역시 뭐 이거 랜덤 재생이 안 돼? 아, 된다. 첫 탄은 역시 일본 필드죠. 아닌가? 좀 잔잔한 걸로 갈까? 조금 잔잔한 걸로 가? 슬픈 걸로? 이거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거 하나만 들으면 되게 지겨울 텐데. 틈틈이 바꾸지 뭐. 잔잔한 거 안 되냐고? 나 월기봉을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월기봉 좀 슬퍼서 별로일 것 같아. 여러분 잘 보이죠? 네, 저기 부금 틈틈이 그럼 바꿔드릴게. 바꿔는 드릴게. 자, 컨텐츠를 위해서 자막을 다 끄고요. 배너랑. 소리가 너무 크다. 뭐 부금 안 털어도 괜찮고. 멀기봉으로 갈까? 그냥. 지금 화면 이거 크기 괜찮죠? 자, 여러분. 2016년도 7월 19일 화요 생방 저녁 9시 2분 달리고 있습니다. 고품격 예능과상 방송 BJ 땡겨방송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들 다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모바일 분들이 따봉 버튼, 장가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3클라 입문할 때 좀 제대로 된 공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공략을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거진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어서 보시는 분들 벨트 잘 매시고 이래 이래 공략이 잘 봐. 이거 내가 다 손으로 쓴 거야. 노트에다 써가지고 컴퓨터로 옮긴 거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건 대충 나온 공략이 아니야. 나 진짜 심혈을 기울였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 이거 보고 필기 노트 따로 파냐고. 나중에 블로그랑 그 파거에 올려드릴게요. 제 파거 갤러리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목은 3클라 속성 입문강의, 속성 입문강의 제1화 중국 남자 시작입니다. 첫 국적은 제가 원클라 하시는 분들은 대만을 추천드리고요. 다클라 하시는 분들은 조선을 추천드리는데, 잠깐만 이걸 좀 왼쪽에나 놔두자. 이렇게 이게 편하겠다. 미안해. 조금 길 것 같아서 강의가 보기 편하게 옮겨놨어. 그 다클라 하신 분들은 중국을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천천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에 앞서서 이 공략은 여러분들 3클라를 적은 자본으로, 많지 않은 자본으로 빠르게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혹시라도 뭐 느긋하게 게임하실 예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원클라 사냥을 하실 분들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과금을 하는 그런 공략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원클라하고 3클라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클라 같은 경우는 부대당, 한 부대당 잡는 속도가 3클라에 비해서 훨씬 빨라요. 그래서
보스 몬스터를 잡으면서 레어템을 먹는, 한마디로 로또죠. 자기가 평소 때 막 이렇게 적금 붓고 이런 거 너무 싫어. 나 은행 안 믿어. 꼭 이제 땅 파갖고 돈 묻는 분들 계시거든. 항아리 담아가지고 막 파보면 1억씩 나오고. 그러신 분들, 이제 로또 매주마다 난 5천원 이상씩 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클라를 하시고, 다클라, 그냥 이제 제 주관적으로 3클라 같은 경우는 많은 몬스터를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는 거지, 많이 몰아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상대템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들, 전형적으로 뭐 적금 부어가지고 나는 티끌모아 저기 태산이라고 생각해. 1클라는 티끌모아 티끌, 다클라, 3클라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러신 분들이 하시면 적합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너무 작나? 사진이? 일단 처음 국적 생성은 중국으로 하셨는데, 국적은 처음에 중국을 만드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공략 보면은 중국부터 시작해라, 이게 대다수잖아. 근데 제 공략은 다릅니다. 이 공략에서는 일단 제가 먼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본 캐릭 레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두 번째, 이 공략에서는 중국 국적일 때는 청랑을 단 한 마리도 잡지 않아요. 잘 보세요. 화면 이상하다고? 뭐가? 뭐 화면 지금 뭐 버그 걸린 거 있어?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아무튼 간에 맨 먼저 일단은 캐릭터를 만들고 신용등급 퀘스트를 잘 들으세요. 일사천리라는 기간제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일사천리라는 거는 퀘스트를 깰 때 신용등급을 주잖아. 그거를 50% 더 먹게 해줍니다. 신용도를 꼭 받으세요. 그거를 상업 퀘스트를 깨주시면은 일사천리 줄 때까지 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캐로 넘어가세요. 이때 만약에 전투캐를 깰만한 용병을 살 돈이 처음에 없으면, 처음에는 사천성을 좀 해야 돼. 사천성 뭔지 알죠? 그 짝 맞추기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막 이렇게 닭이랑 맞춰요. 그거 있지. 그걸 한 10만원 정도? 금방 벌어. 뭐 한 10분 20분 하다보면 10분도 안 걸리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몇만원 벌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중국이니까 마음에 드는 뭐 화포수라든지, 아니 뭐 장창무사가 중국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사가지고 몸빵 힐러 뭐 딜러 이렇게 잘 갖춰놔서 처음에 캐스트를 깨주시면 돼. 그리고 처음에는 용병은 그냥 뭐 본인이 키우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세요. 이렇게 이제 퀘스트를 깨다 보면은 비오투구나 마루투구, 불사신부 이런 거를 퀘스트, 전투 퀘스트 깨다 보면 줍니다. 이거를 본인이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떼겨님, 저 퀘스트 깼는데 돈이 없어요. 당연히 돈이 없지. 비오투구를 본 캐릭이 끼고 있는데, 팔면 400만원짜리를 자기가 끼고 있어. 그리고 불사신부를 자기 본 캐릭이 쓰겠대. 15개인가 아마 줄 거야. 한 개 60만원짜리를 초보가, 그걸 내가 먹겠대. 죽으면 뛰어 올라가세요. 어디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거를 본 캐릭이 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6이전에 그냥 다 등록을 해서 처분을 해주세요.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알겠지? 뭐 4천요대 다 갖다 팔아 6이전에다. 아무 쓸모없어 여러분들은. 그 반자사하는 사람들이야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투 퀘스트를 쭉 깨다 보면은 1,2차 장수증서를 주는데, 바로 제갈공명과 불란기포죠. 근데 AK가 중국을 싫어하는지, 정말 중국으로 시작하는 초보분들께는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고 AK에서 거지같이 생긴 애들 두 명을, 제갈공명과 불란기포를 넣어놨지만은, 제갈공명 그 천벌 그 번개 꽂는 거 쏘고, 불란기포는 뭐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걸립니다. 안 맞아. 한 두 반 쏘면 한 번 맞고 막 이래. 못 써 초보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이런 공략 만드는 거잖아. 처음에 퀘스트나 사천성을 하면서 한 200만원까지 한번 벌어봐요. 처음에 사천성으로 한 대략 한 3-40만 벌고 하다보면 좀 지루한 순간이 오잖아. 그럴 때 퀘스트를 이제 쭉 깨주다 보면, 처음에 퀘스트 그렇게 오래 안 깨서 아마 제갈공명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제갈공명 장수증서를 주고, 1차 장수증서 그거를 받으셔서 그걸로 퀘스트 깨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해. 일반 용병들보다는 아무리 후졌어도 맨 처음 그 전투 퀘스트 깰 때는 제갈공명이 좀 더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돈이 2-300만 정도 벌릴 때까지만 쓰다가, 이제 사술사라는 용병이 저작거리에 있습니다. 그 사술사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뭐 불란기포는 아예 만들지 마시고요,
저 제갈공명 같은 경우도 그냥 창고에 박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레벨 높아져가지고 무슨 뭐 그 지력 패시브 올리 패시브 용도로나 아니면 힐러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박아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파르바티까지 마쳤죠. 그럼 전투 퀘스트를 깰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전부 다 끝까지 한번 클리어를 합니다. 그러면 레벨이 대략 다다익선 뭐 일철장 먹고 하면 한 80 정도 될 거야. 사진 깨져서 나온다고? 사진 왜 깨져서 나와? 아닌데? 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 잠깐만요. 괜찮은데? 사진? 안 깨진다고 이제? 아, 이거 멜론 때문에 깨졌나 보다 이거. 미안해.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파르바티를 이제 맞추면은 전투 퀘스트 쭉 끝까지 다 깨주고 아이템 돈 되는 아이템이라 아이템 죄다 팔아준다. 아까 말했지. 뭐 마루 투구, 사천요대, 비오 투구, 뭐 또 뭐 있나? 뭐 불사신, 뭐 어디 이동 주문서 이런 거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거 꾸준히 다 뭐 다 갖다 팔아. 그러면 대략 한 천만에 1,500만 정도가 아예 인벤창에 이제 들어와 있을 거야. 본인 지전이 한 1,500만까지 벌립니다. 그리고 퀘스트 순수하게 깨면 그냥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이제 그 퀘스트 깨다 보면 돈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 400만 정도 돼요. 얼추 합치면 1,500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른 걸 사면은 완전 망하는 거야.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거 적으세요. 150레벨 정도의 염력사, 음양사 말고 염력사, 그리고 음양의 거울을 구입하면 됩니다. 음양의 거울 같은 경우는 주작 서버 기준 한 300만 정도 할 겁니다. 그지? 그리고 염력사 150렙짜리는 한 500만이면 구 500만도 안 하나 요즘에? 아, 한 4,500만이면 구하겠다. 그 두 개 사시면 되고 지금 이때가 초반에 중국 국적일 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 보세요. 아이고 사진 좀 큰가? 좀 삐져나갔다. 용병 세트를 이때 잘 해놔야 돼. 안 그럼 나중까지 피곤해져. 다시 해야 돼 막 처음에. 자, 첫 번째 파르바티 순비언, 염력사, 짐꾼, 여전사. 여전사 같은 경우는 중국 국적이 아니고 대만 국적이니까 저기 타이베이 쪽 가면 여전사 배달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5만원에 배달해줄 거야. 그걸로 사세요. 그리고 이 앞에 다섯 마리 있지. 파르바티, 순비언, 염력사, 짐꾼, 여전사까지는 한 마리씩만 고용하시고 그 염력사 같은 경우는 아까 150짜리 산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순비형 같은 경우는 그냥 한 50레벨에서 100레벨짜리 도술사 보면 한 100만원 파는 거 있어요. 저작거리에. 그런 거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냥 바로 전직시키세요.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올 도술사. 나머지 자리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세팅하면 안 돼.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순비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깐용병 초보분들은 뭐 무슨 말씀인지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기태셋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거나 그냥 막 그냥 도술사 전직 되는 거 50렙 넘는 거 그냥 갖다 꽂아 넣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해고하게 되니까 길게 안 가. 그냥 빈석술 용도로만 씁니다. 자, 이제 파르바티를 비롯해서 용병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어디로 사냥을 가면 될까요? 어디? 당연히 뭐 청랑이란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아닙니다. 제공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국적에서는 청랑을 한 마리도 잡지 않아요. 맨 처음에 중국 필드에 있는 원공의 숲으로 갑니다. 그렇지. 환수의 원 좀 캐는 거야. 내가 잠깐만. 이제 환수의 원이라는 아이템을 캐야 되는데 이 환수의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 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불 나오는 칼 들고 다니는 왼쪽에죠. 칼 들고 다니는 왁구 오지는 아저씨들 막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아니면은 촌스럽게 그냥 노란색 기타 같은 거 하나 들고 날아다니는 그런 아줌마들 끌고 다니는 유저들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유저들이 그런 애들 끌고 다니는 거 보셨을 텐데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바로 아 부부 아니고 뭔 부부야. 사천왕입니다. 그 사천왕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환수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템 캐시면서 내가 이거 어디다가 쓰는데 얘네들이 이걸 사가는 거지 모르지 마시고 환수에 오는 사천왕 최종 컨텐츠죠. 가장 센 지금 용병들이에요. 거상상에서 그 사천왕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맨 아래 단계 재료 아이템이 바로 환수의 혼입니다. 시센 주작석 기준으로 한 450만 정도 하고 이걸로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원공은 환수의 혼 말고도 적색 전기의 돌 또 낡은 철질력 아니면 뭐 주술비법 등
이렇게 돈이 되는 아이템을 정말 오지게 많이 드랍을 합니다. 그걸로 알뜰살뜰이 돈을 많이 모으시고. 잠깐만, 근데 알캐 공캐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알캐는 게 더 낫지 않냐, 혼 너무 안 나온다, 지겹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내가 어저껜가 그저께 염라대왕 주작 서버나 백호 서버입니다. 이거는 다른 서버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올라가 봤거든. 거기는 지옥이야. 진짜로 클릭이 안 돼. 내가 10분 동안에 네 마리인가 잡은 것 같아. 와, 내가 깜짝 놀랐다. 응. 아니, 거기에서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데서 알캐실 거면은 행정고시를 보고 사법고시를 가서 봐, 외무고시를 보고.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들을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갑자기 열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정말 좀 지옥이에요. 거기는 혼캐세요 그냥.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느냐 알려드릴게요. 아까 가장 먼저 고용했던 도술사가 뭐 이제 도술사가 뭐냐, 맨 마지막 거. 이거를 한 자리 정도는 남겨놨다가 200렙짜리 도술사를 고용을 해야 돼요. 지금 한 7월 19일 기준으로 주작 서버에 200렙짜리 도술사가 한 3천만 정도 합니다. 환수용이 아까 450만 정도 한다 그랬으니까 한 8개, 7, 8개만 캠은 사겠죠? 하루면 삽니다 이거. 그리고 기태셋도 삽니다. 기태셋 같은 경우는 태왕의 장갑, 요대, 그리고 신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인 태왕셋이다 해서 기태셋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사느냐? 이 공략에서는 근데 일단은 너무 갈 길이 멀어. 너무 바쁘니까 할까? 기왕에 뭐 하나하나 다 하는 거니까 그냥 할까? 나중에 시간 너무 지나면은 자르는 한이 있어도. 알았어 알았어, 아이 모르겠다, 그냥 하자. 오케이. 자, 기태셋은 역시나 기태셋도 200렙짜리 용병, 비슷해요 용병들 다. 뭐 한 3천만, 3,500만 정도 할 거야. 좀 희귀한 용병 같은 건 3,500만. 그냥 뭐 흔한 거 도술사, 염력사, 음양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천만 정도 할 텐데, 기태셋도 한 3천만 정도 합니다 주작 서버에서. 다른 서버는 뭐 2천만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이 세 가지 이거 왜 끼느냐, 이 세 가지 세트에 달린 타마저가 40% 50%야 화질 오진다고? 안 좋다는 거야? 스탯에 아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타저 40%, 마저 50%, 마법저항, 그리고 스탯의 합이 무려 민첩을 빼도 500개야 이 정도의 타마저와 스탯을 다른 아이템에서 여러분들이 땡겨오시려면 적어도 몇억은 지불을 해야 돼요. 한 태갑 정도 되면 이 정도 하겠네. 태갑에 한 6억 정도 되니까. 그걸 왜 또 지금 당장 사냐, 어차피 나중에 사면 되냐, 되지 않느냐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이템은 랩제가 지금 200입니다 이거를 도술사에 끼우고 전직을 하면, 그럼 전직하게 되면 순비원으로 바뀌고, 그럼 레벨이 1로 바뀌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요대를 한번 빼보세요. 빼면 안 돼, 난리나. 아무튼 간에 빼보세요. 빼보면 그 요대를 그 순비원 200렙이 될 때까지 두 번 다시 끼질 못합니다. 그러면 패망. 그 순비원은 삭제하고 다시 키우시면 돼요. 하나라도 빼면. 아시겠죠? 절대 빼면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레벨업보다는 지금은 초기에는 환수용 캠에서 돈 버는데 약간 집중을 하는 거야. 아 미치겠네, 목 너무 아프다. 아 죄송해요, 내가 학원에서 오늘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그래서 이 200렙짜리 도술사와 기태셋 지금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거를 빼먹으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캐릭을 다시 키워야 될 수도 있어. 순비언을 맞췄으면 이번에는 똑같이 조승훈이라는 친구도 맞춰줘야 돼요. 조승훈은 큰 칼무사 200렙짜리를 사서 그걸 전직을 하면 조승훈이 되고, 이 조승훈이 한 번 더 전직을 하게 되면 오행기가 됩니다. 이거 두 마리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뭐 각성장수네 뭐네 막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행기까지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200렙짜리 깡클깡 모습 기태에서 끼웠지.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다시 이제 염라대왕하고 원공 잡으면서 몇 렙까지 찍냐면 순비형과 조승훈 레벨을 90레벨이 되기 되면 그때 바로 이제 발석과랑 오행기로 칼전직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공략에서 오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일단